오늘 YTN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예요. 역대 자연재해 영화 중 최고, 미나리 정의사 감독 트위스터스 미 흥행 돌풍 왜라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뭐 K문화가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죠. 영화 미나리로 제78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한국계 정의사 리 아이작정 감독의 신작 트위스터스가 북미 개봉 직후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22일 영화 흥행 집계 사이트 박스 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미에서 첫 선을 보인 트위스터스는 개봉 당일에만 북미 4,151개의 상영관에서 3,224만 달러, 한화 약 448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다. 영화는 개봉 3일차 만에 북미에서만 8,050만 달러, 한화 약 1,111억 원의 수입을 기록 중이다. 미국의 영화 전문 매체들은 이러한 흥행 추세가 이어진다면 트위스터스가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할리우드 영화 중 개봉 첫 주 최고 수입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봉 첫 주 최고 수입을 기록한 작품은 2004년 개봉한 영화 투모로우였습니다. 6,874만 달러. 하지만 트위터스는 이를 뛰어넘어 최대 7,500만 달러 수입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영화의 이처럼 폭발적인 흥행 신드롬에 대해 해외 매체들은 트위스터스가 기후변화에 관한 메시지나 정치적인 색채를 담아내지 않는 것은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미국에서 비정치적인 영화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콘텐츠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토네이도 피해가 잦은 미국 중부와 남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며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 트위스터스는 1990년 개봉한 재난영화 트위스터의 속편으로 폭풍을 쫓는 연구원 게이트와 논란을 쫓는 인플루언서 타일러가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 토네이도에 맞서 정면 돌파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트위터스는 1990년 개봉 지난 재난 영화 트위터스의 속편으로 영화는 정의사 감독이 메가폰을 쥐고 주라기 월드, 인디아나 존스, 트랜스포머 시리즈 등 여러 블록버스터 영화를 탄생시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 트위터스는 오늘 8월 14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우리 한국인 감독이 한 영화네요. 우리나라가 국제영화제에서 두각을 내기가 시작한 것이 꽤 오래됐어요.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 좋은 각본 그런 것들이 K문화 발전의 선두에서 세계에 우뚝 섰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른 외국 유명한 감독도 같이 관여했지만 이 감독이 정의사 감독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K-POP이나 K-문화 등을 한몫했고 세계는 한국의 예술과 문화와 전통에 열광하고 있고 여기엔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YTN 2024년도 7월 22일자 기사 역대 자연재해 영화 중 최고 미나리 정의사 감독이 트위스터스 미 흥행 돌풍 왜?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